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원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저는 오늘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네, 최근 글로벌 증시의 연이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을 뒷받침하던 여러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조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80달러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대비 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연휴 때 발표한 9월 비농업 고용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신규 고용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크게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하락 요인에 국내 지수가 직격탄을 맞으며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지장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지탱해야 할 삼성전자가 여러 악재에 휘둘리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으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7만원대를 강하게 깨고 내려온 이후 뚜렷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총수 일가가 주식 매각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악재가 나오며 다시 한번 오너 리스크까지 발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파운드리 공급 부족 사태와 3나노 수급차 전략 등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 분기 영업이익이 이르면 올해 말 1조 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운드리 위주의 비메모리 사업이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반기 증시 수준에 대한 수준을 이전보다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증시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며 매매 대금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환율조차도 1200선까지 상승하며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이끄는 악화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흐름 속에서 살펴보듯이 낙폭이 컸던 날 다음에는 반매매수가 들어오며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을 전개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늘 역시도 이러한 저가 메리트에 따른 상승 쪽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지금 낙폭이 좀 과대가 되어 있고 반등이 나올 구간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매달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일 예정인데요. 그리고 대다수 위원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공급망 변동 현상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경제회복이 내년 중반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는 비둘기적 관점을 유지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도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장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오히려 저점을 찍고 반등해주는 섹터가 바로 자동차 섹터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주요 생산기지인 말레이시아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이르면 차분기부터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급난 해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일제히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 내한하여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 많은 업체들이 친환경 모빌리티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R&D 투자를 높이고 있는데요. 양산에 성공하여 납품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회사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일 일상회복지원회가 활동 개시되며 위드 코로나의 준비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단계적 대응 전략이 마련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영업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11월 주제 주를 기점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여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계획인데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부분의 리오프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하락 때 그동안 상승폭을 반남하였던 영화, 방송 섹터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K-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종합 콘텐츠, 영화 방송 제작사의 등의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증시 전망을 드렸지만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없이 손해본 종목들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가 있으신 종목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진행해보실 필요가 있고 주식 보유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 및 방어주를 편입하여 비중 조절을 통한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 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